승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의사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 사무과장 김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2018년 11월 20일에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저장제 1건, 이원 발의 3건, 집행기간 제출 16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상제의 안건으로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이원 발의 안건으로 여동찬 위원회 2인이 발의한 남해군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고하였습니다. 정영란 의원회 2인이 발의한 대의록 서명형 선출의권, 이주롱 의원회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두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조합행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정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인구정비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 개정조례,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이상 4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남해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정부 개정조례,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남해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개편 제시의 건, 남해군 관리계획 대지포 온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남해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지원 조례안, 남해군 남해앞대 발행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경제사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전조례안,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3건 9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남해군서로부터 남해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1차 보고서가 10월 31일 제출되어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